LCK 중계 도중 타팀을 응원해 논란이 됐었던 스트리머 지수소녀가 논란 이후 은퇴를 선언했다가 약 9개월 만에 복귀를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수소녀는 T1 스트리머 소속으로 LCK를 중계하던 도중 타팀을 응원해 논란이 됐었죠. 2021 LCK 서머 스플릿 T1 대 KT 롤스터의 대결에서 지수소녀는 중계 내내 KT를 응원했습니다. T1과 담원 기아의 대결에서도 지수소녀는 담원의 입장에서 중계를 이어갔으며 소속팀이 T1일 뿐인데 왜 T1을 응원해야 하냐? 라고 발언하기도 했었죠. 자신이 소속된 소속팀을 응원하지 않는 스트리머의 발언은 곧바로 논란이 됐고 T1은 급여 50% 삭감, 10일간의 방송 중단 조치를 취했죠. 이어 지수소녀 또한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당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수소녀는 지난해 8월 T1과의 계약을 종료하며 방송 은퇴를 선언했었죠. 그녀는 많이 늦었지만 전처럼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본인이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만 하기보다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지난 7일 지수소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귀를 알리는 공지글을 올렸는데요. 지수소녀는 해당 커뮤니티 글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겁먹어 도망치기만 해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전처럼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본인이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은퇴를 선언한 지 약 9개월 만에 오는 19일 트위치를 통해 복귀 방송을 가질 예정임을 알렸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당하게 다시 볼일 없을 사람처럼 런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자존심 굽히는 분이 되셨네요. 돈 앞에 장사 없구만. 밖에서 일해보니 방송만큼 개꿀인 게 없나 보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